목적지는 전라남북에 위치한 장안산이다. 억새가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 산에 하얀 눈이 내렸다고 하여 지인들과 함께 이동을 해보았다. 추운 겨울날 무슨 고생이냐 하겠지만 동계 백패킹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그 수고스러움이 주는 행복이 참 크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눈에서 아이젠은 필수이다.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기에 등산화에 끼우기가 너무 편해서 좋았다. 들머리에 도착을 했다. 인생은 울퉁불퉁한 길을 천천히 걸어나가는 끝없는 레이스와 같다. 아직은 목표 지점에 도착한 사람은 없다. 그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며 묵묵히 걸어나갈 뿐이다. 때로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돌고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실패를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 작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기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은 너무나도 길며 현재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산은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산을 그렇게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다. 오늘의 박지에 텐트를 칠 생각을 하며 오늘도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 나는 걸어나갈 뿐이다. 겨울의 소리를 잠시 담아보았다. 세상을 꽁꽁 얼어버리게 만드는 겨울이지만 이 겨울 또한 사계절 중 많이 중요한 순간인 것 같다. 드디어 목적지가 눈에 보였다. 데크 위쪽에 텐트를 치려고 했으나 다른 일행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쪽으로 텐트를 치기로 했다. 삽으로 눈을 치우며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본다. 겨울의 하늘은 유난히 더 파랗게 보인다. 음식 사진이 이것뿐이다. 추워서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순간이었다. 겨울은 모든 것을 금방 얼어버리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이 겨울만의 묘미인 것이다. That they were
But I'm still happy now. Just think of what could be if I was still around. The schedules were free. Igosin 접근성이 괜찮아 많은 등산객들이 아침 일찍 서둘러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는 일찍 철수를 해보려고 한다. 자립형 쉘터라 그런지 바람이 참 강했다. 지난밤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다. 눈 위에서 자는 이 모험도 꽤 매력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고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 평생 이런 모험들을 또 언제 해보겠는가. 이런 모험은 나에게는 여행이 된다. 이제 하산을 해보려고 한다. 온 세상이 초록으로 덮일 때쯤 다시 찾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되어버렸다. 등산만큼 중요한 것이 하산이라고 한다. 등산 스틱에 조금씩 의지하며 조심히 내려와야 한다. 산은 인간에게 3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용, 악마가 사는 위험한 곳이었다고 한다. 인간이 산을 오를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3세기 전만 해도 인간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정신 이상으로 취급을 받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그리고 신의 시간을 느끼는 곳이 되어버렸다. 오를 때 그 힘들었던 순간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산을 찾고 있으니 말이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찾던 산을 이제는 나의 아이와 함께 찾게 되는 순간이 되어버렸다. 걸으면 앉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곤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질 때면 걷거나 산을 오르곤 하나 보다. 동의보감 내용에도 보면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낫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걸어서 고치는 것이 낫다고 되어 있다.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존재이자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내는 존재이다. 나도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혹독한 추위를 잘 견뎌내면 언제 겨울이었냐는 듯 나무에 있는 푸른 잎들이 기지개를 켤 것이다. 보라니 발자국으로 보여진다. 동물들의 눈에도 하얀 설산의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을 것만 같다. 오늘도 무사히 하산을 했다. 오늘도 나의 추억이 하나 더 쌓여간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Suhaesimnida.